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크로네코노 하나시 2, 검은 고양이의 이야기 2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어느 날 마법사는 검은 고양이한테 심부름을 부탁합니다. 처음 혼자서 거리로 나오게 된 검은 고양이는 살짝 불안을 안고 심부름을 하러 떠납니다. 어? 뭐지? 복궁디님, 별풍선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괜찮겠어요, 크로? 사와야 하는 건 파란색 수정이랑 달리아 향수예요. 거스름 또는 간식을 사도 되고요. 마을엔 사람이 많으니까 딴 길로 세면 안 돼요. 누가 불러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표정이 어쩌라고. 완전 그런 표정이네. 그럼 이게 돈이에요. 제가 쓰던 건 여러 번 봤으니까 알겠죠? 가게 주인은 성실한 사람이니까 만약 어떤 물건인지 모르면 물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부탁해요. 살짝 불안한 불안불안한 더빙거리입니다. 어려운 마법책들이 잔뜩 늘어서 있다. 저기 안으로 못 들어가네. 이따금씩 마법사한테 배우고 있다. 아직 조금밖에 칠 수 없다. 마법사의 의뢰 편지다. 마법사가 읽고 있는 마법책이다. 내용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아하. 요괴 회장님이 너무 너무 무서워. 화장대가 있다. 소품이 들어있다. 우리들 옷이 들어있다. 마법사가 자기 전에 듣는 오래된 축음기.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침대가 세 개나 있네. 어, 저기 뭐야? 펠트 인형. 저 심부름이네. 조심해서 다녀와. 싫은데요. 시키. 차는 아직 안 끓였다. 전화가 놓여있다. 심부름을 다녀옵니까? 어, 여기 말고 이쪽 한번 가보자. 욕조. 욕조를 별로 안 좋아하나? 화장실은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네. 아니, 나 파란색 사오라 했던 것 같은데. 달리아. 어서오세요. 그걸로 사시겠어요? 네, 380G 입니다. 네, 거스름돈. 향수병은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세요. 싫어요. 깨트릴 거야. 돈 조금 남았다. 과자 가게는 어디 있을까? 여기 어디지? 여긴 모르는 집. 저기도 모르는 집 같은데. 반대쪽일까? 누굴까요? 에야! 길이라도 잃었니? 크로 늦네요.
미아라도 됐을까? 가게까지 가는 길은 몇 번 같이 갔으니까 딴 데 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사탕 가게를 찾으러 갔을지도 모르겠네. 잔돈으로 사도 된다고 말했잖아. 그렇군요. 잠시 상황을 보러 가겠습니다. 나도 가지. 걱정도 되고. 좋아요. 그럼 같이 가죠. 뭐 진짜 종이 총알이밖에 없어. 문이 잠겼다. 헐. 저기에 크로네코가. 아, 여긴가? 왜 그래? 이 집 저번에 의뢰 편지를 받은 집이에요. 아직 조사 못했지만. 어떤 부탁이었어? 요즘 애들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대요. 비슷한 시기 이 저택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여긴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해요. 어린이라. 잠깐 실례할게요. 저기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건 제가 크루한테 부탁한 물건이네요? 그럼 역시 이 집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조사 오래도 있었겠다. 안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둡네. 마법으로 확 밝게 하지. 그러죠. 안 밝아지나 보다. 아무래도 여긴 마법을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램프를 켜고 가도록 하죠. 언제 갖고 있었어? 기업 비밀이에요. 자, 갈까요? 보라색 수정. 패널에 그림이 있군요. 문, 물, 신발. 저게 뭐지? 모닥불? 예? 바구니에 뭔가 들어있다. 피고용인... 피고용인실? 오래된 우물. 네, 일본 게임이에요. 거울이 있다. 집 평면도가 붙어있다. 창고, 피고용인실, 응접실. 음악실, 식당, 게스트룸, 게스트룸, 욕실. 이 집 평면도 같군요. 빌려가 들어가죠. 엘버튼. 종이. 하나, 둘. 신발끈을 묶고. 셋, 넷. 문을 두드리며. 다섯, 여섯. 장작을 갖고. 일곱, 여덟. 불을 지핀다. 그건 뭐야? 결론은 뭐야? 신발끈, 문, 불. 이건 뭐지? 숫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같아요. 애들한테 숫자를 가르치기 위한 노래죠. 그럼 문은 상가? 예? 3, 4, 불이구나. 그러면 7, 8, 8, 신발끈 1, 2, 장작 5, 6. 잠금을 풀었다.
에? 으악, 뭐야 이거? 무슨 의식처럼 보입니다만. 뭔진 모르겠지만 엄청 악취미인데. 구로 이런 집에 들어갔다는데 괜찮을까? 글쎄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제 쿠로 시점으로 바뀌나? 와우! 생일 파티! 우! 아, 심부름 없어. 찾아야 해. 계속 여기 있고 싶어. 목마. 이거 엄청 맛있어. 많이 먹어. 이 장난감 갖고 싶었던 거야. 많이 가져. 장난감이랑 과자가 잔뜩 있어서 신난다. 많이 신나. 과자 안 먹어? 안 먹어. 어디가? 이 방에선 안 나가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 찾는 거 중요한 거야? 아마. 그래, 그럼 조심해. 오요, 책방이다.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이 싸움을 하기로 했다네. 트위들덤이 트위들디한테 자기의 멋진 새 딸랑이를 부쉈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날아온 것은 괴물 까마귀. 검은 타르통 같은 큰 까마귀. 깜짝 놀란 양쪽의 영웅들. 그들은 완전히 싸움을 잊어버렸네. 무슨 말일까요? 장미는 붉고 제비꽃은 푸르고 핑크가 달콤하듯 너도 달콤해. 6펜스의 노래를 부르자 호밀은 주머니 한가득 24마리의 개똥지팡이는 파이 안에서 굽혔네. 파이를 열었을 때 새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 이런, 그 맛있는 음식은 왕 앞에 놓을 것이 아니었던가? 왕은 보물창고에서 돈을 세고 있었고 여왕은 거실에 앉아 꿀바른 빵을 먹고 시녀는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네. 개똥지박이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녀의 코를 물어뜯었네. 어? 꼬부랑 아저씨가 꼬부랑 길을 걷다가 꼬부랑 계단에서 꼬부랑 6펜스 동전을 주어 꼬부랑 생쥐를 잡으려고 꼬부랑 고양이를 샀다네. 자그마한 꼬부랑 집에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살았다네. 하나, 둘, 내 신발에 버클을 조여요. 셋, 넷, 문을 닫아요. 다섯, 여섯, 막대기들을 집어요. 일곱, 여덟, 막대기를 일렬로 늘어놓아요. 이거 뭔가 비밀이려나? 꼬마 베티의 블루가 꽃가신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꼬마 베티는 어쩌죠? 다른 한 짝과 맞게 새 신을 주렴. 그럼 베티가 두 짝을 신고 나갈 수 있을 거야. 험티덤티가 벽 위에 앉았네. 험티덤티가 떨어졌다네. 왕의 모든 말들과 왕의 부하들이 험티덤티를 함께 모을 수 없었다네. 무슨 말의 뜻일까? 남자 개다 생쥐 고양이 길 동전 처음부터 순서대로. 여긴 밝네요. 그럼 이건가 본데 여기가 첫 번째인가? 꼬부랑 꼬부랑 아저씨 길 계단 동전 생쥐 고양이 집. 아저씨가 먼저 등장하죠. 남자,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계단, 그 다음에 동전,
그 다음에 생쥐, 그 다음에 고양이. 잠금이 풀렸습니다. 완전 새 것인 악보에 글자가 적혀있다. 내가 원하는 건 늑대한테 있고 호랑이한테는 없다. 바람한테는 있고 빛에는 없다. 벽에는 있고 신발에는 없다. 물에는 있고 불에는 없다. 올바른 음색으로 길은 열리리라. 무슨 말이야 저게. 내가 원하는 거니라. 어렵네요 굉장히. 이게 어디에 힌트가 되는 건가? 뭐지 이거? 아, 늑대한테 있고 호랑이한테는 없다? 뭔 말이지? 영어 단어? 울프. 슈즈, 워터, 벽. 흰책. 이거 뭐야? 갖고 왔는데 안 되네. 이것도 뭔가 수수께끼가 있을 것 같은데? 에? 버그다. 아. 아궁에 파이틀이 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것 같다. 책상 위의 종이. 24마리분의 재료는 주머니에 있는 것과 왕이 가진 것과 요왕님의 음식까지 전부 넷. 어쩌란 거지? 검은 뭔가가 통로를 막고 있어.
여기 못 가고. 아! 악보 갖고 있는데 악보로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응? 흰 책을 뒀다. 안녕하세요. 전 래버예요. 피아노를 치면 나타나죠. 일용이라고요. 이제 저기로 내려갈 수 있나? 내려와줘! 뭐야? 어째서?